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희귀다니엘입니다. 저는 민간인사업에 대한 선생님을 근무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세종시장에서 연설 만화기 대화가 다루시죠. 우리 모두에게 모든 감사하신 모든 분들 행복하십시오. 저는 해당 집에서 군사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에 공부하는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해당에서 한국어는 학원이 없어서 유튜브와 인스타 찾았습니다. 가르치는 이치는 한국어가 먼저 없다는 그것이 반드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서 말하는 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많이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다시 연습해보겠습니다. 우리 매달 부모님과 친구들이 한국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언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2022년에 저는 한글 배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약속했습니다. 짠짠구마 학교에서 저는 예술 선생님들에게 한국어 좀 배우는 기초부터에 대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달의 학교 학생들은 한국어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에 매달 학교에서 졸업한 후에 한국어로 문법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방법을 천천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매달 한국어 학습 활동이 사실 관통 예술 그리고 저는 교포 배울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해야 하며 신선하고 신나주십시오. 대단 한국어 학원이 있는 바라십시오. 우리 대단 사람들이 힘내십시오. 제게서 많이 도움 바라십시오. 이렇게 일상 만화기 대회는 끝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